장두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신문에 박세리를 세계 최고로 키워낸 골프 대디 점점점 딸도 미국에서 첫 우승한 후에 아빠 좋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. 우리 박세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.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 박세리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스타로 키워낸 인물이다. 초등학교 때 원래 육상선수였던 박세리가 골프에 재능을 보이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켰다. 한 겨울에도 새벽마다 15층 아파트를 5번씩 오르내리게 했고 매일 늦은 밤까지 1000번이 넘는 그 스윙과 퍼팅 연습을 하게 했다. 스윙을 직접 교정해주고 대회장마다 딸을 따라다녔다. 아버지 스파르타식 훈련을 소화해낸 박세리는 중학교,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배 선수들을 제치고 각종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 세계 여자 골프를 주름잡는 그 스타로 성장을 했다. 박세리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진출한 후에도 미국의 여자 프로골프는 LPGA라고 얘기하고 있죠. 그 투어에 진출한 후에도 아버지 박 씨는 딸과 매일 한두 시간씩 또 통화를 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. 코치이자 또 캐디, 매니저 역할까지 도맡은 셈이다. 박세리도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효녀였다. 그는 2016년 번지의 인터뷰에서 10대 때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버텼냐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당시 아버지 사업이 크게 기울었는데도 아버지가 티를 안 내시고 묵묵히 골프 훈련을 지원해 주셨다며 사업이 잘될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도 봤다고 했다. 빨리 성공해서 저들에게 내가 잘 되는 걸꼭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공 하나하나에 칠 때마다 절박하게 이를 악물고 쳤다고 했다. 아버지 박 씨는 대전 지역에서 건설업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아버지 박 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박세리는 아버지,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면서 미국에서 처음 우승한 후에 전화를 걸어서 첫 마디가 아빠, 좋지? 였다. 마지막 퍼팅하는 순간 홀컵에 내 얼굴이 보였다고 하더라고 했다. 박세리는 선수 은퇴 무렵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스윙과 그립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. 유명인들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 또 부녀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. 그러나 아주 끈끈했던 부녀 관계도 결국은 재단 관련 문제로 이기를 맞게 됐다. 박세리는 18일, 그러니까 어제죠.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없었느냐는 그 질문을 받고는 참았던 그 눈물을 터뜨렸다. 예, 이 기사 내용은 김영준 기사가 올린 글입니다. 예,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이라고 하는 그 전에 LPGA에서 우승할 때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. 불굴의 여성 박세리 골프 여왕이었죠. 예.